내가 제일 빛나고 주인공이 되고 싶은 순간들이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100년 가약을 맺는 결혼식인데요. 그런데 이날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었으니 바로 결혼 비용.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찾은 곳 홍대. 여러분, 결혼 준비하는데 어떤 게 가장 불필요한 비용인가요? 크게 네 가지 항목, 예물, 예단, 스드메, 예식홀로 나눠 물어봤습니다. 예단? 다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거 나중에 섭섭할 수가 있거든요. 당장은 필요 없어도. 하던 발길 멈추고 깊은 고민에 빠진 커플들도 보이고요. 결혼을 통해서 함께 이제 인연을 맺잖아요. 영원한 인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모쏠이. 영원할 인연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앙케이트에 응해준 커플들에게 선택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예물. 굳이 뽑자면 예단. 관습에 얽매여서 돈 주면서 불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괜찮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 8천만 원 모으려고 되게 힘든데 나 없어질 텐데. 얼마요? 8천만 원이에요. 왜 8천만 원? 집을 사야 되잖아요. 1점 2점 1억도 없잖아요. 1점 못 사잖아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 항목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각각 얼마일까요? 10년 경력의 웨딩 플래너의 의견과 한 웨딩 정보회사가 조사한 결과를 취합해 정리해봤는데요. 예물 예단이 1천만 원 이상, 스드메는 약 300만 원, 웨딩홀 1,300만 원, 합계가 약 4천만 원이네요. 금은 보석 같은 거라든지 막 순금 같은 거라든지 보통 이렇게 해오는 편인데 그거 솔직히 필요 없잖아요. 예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즘은 이런 게 많이 생략되는 추세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물 예단을 생략하고 특별한 결혼식을 했다는 부부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7년에 결혼한 김기홍, 김승희 부부. 문을 열자마자 진동하는 깨볶는 냄새. 둘만의 힘으로 마련해 더욱 특별한 보금자리랍니다. 저희 부부의 목표가 진짜로 부모님의 도움까지도 안 받는 거를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 둘만의 힘으로 이렇게 진짜 자수성가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작은 집이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특색 없는 결혼식은 거부한다. 부부의 결혼식은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다는데요. 재미있는 시나리오 역시 부부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빛난다 참 뭐랄까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언제나 제가 지쳐있을 때면 힘을 주는 즐거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여자 참 좋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자신감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었죠. 차라리 그 돈은 그렇지만 평범하지 않아서 어려웠던 점도 있었다는데요. 왜 니네만 특별하게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었어요. 한참 갈등이 극에 달할 때는 결혼식 가지 않겠다라고도 얘기하셨었는데 자랑하거든요. 이제. 네. 청와대에서 결혼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결혼할 때 진짜로 도와준 거 아무것도 없이 얘네 둘이 알아서 다 했다. 스드메 스튜디오 촬영. 과연 김기홍, 김승희 부부의 결혼식 비용은 얼마였을까요? 예물 예단 없음, 스드메 약 10만 원, 웨딩홀 48만 원. 평균보다 정말 많이 저렴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나 혹은 나 잘 살고 있어 라는 것보다 내가 정말 행복한 게 우선시 되는 요새에